제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 번째 도전 끝에 국보 승격을 앞둔 수만호탑. 반가운 소식에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끼려는 순례객과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암사 수만호탑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년 명가를 꿈꾸는 지역의 숨은 장인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국내 유일의 삽자루 장인인 유병태 씨와 아버지가 지켜온 50년 가업을 이으며 국내산 삽자루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아들 유흥조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낚시에 푹 빠져 살아온 낚시신동 고등학생 조우진 군. 2020년은 조우진 군에게 특별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권이 생겨 첫 투표도 했고 코로나19로 계약이 미뤄지는 사태도 겪었다고 하죠. 가장 좋아하는 베스 낚시를 즐기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조우진 군을 따라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고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 마스크 착용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침방울을 차단하면서도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 세 곳이 의약제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이달 중으로 마트나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공적 마스크 판매가의 3분의 1, 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상태거든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더불어서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노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첫 소식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에 관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나라의 보물을 국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보. 네, 이 정도는 뭐 다 아시죠? 아유, 그렇죠. 나라국의 보물 보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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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강원도의 국보. 네.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뭐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수 씨. 까먹기 네. 전에. 네. 평창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예. 국보 제36호지요. 와. 예. 빨리 말하세요. 까먹으니까. 조금 전에 막 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소중한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 국보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저는요, 네. 국보 제59호를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원주 했어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라고 있어요. 하하. 예, 예. 정말 외운 거 정말 티나세요. 예, 59호입니다. 제59호. 하여튼 뭐 어찌됐건 네. 두 분 아주 훌륭하신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만, 네. 저도 촬영을 가기 전엔 잘 몰랐거든요. 아,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11개의 국보와 82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네. 12번째 국보가 지정 예고돼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을 만나러 제가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정선 고안읍에서 태백 쪽 방향. 삼척탐좌가 유명했던 계곡을 끼고 달리다 보면 만항제에 닿기 전 한백산 중턱에 정암사가 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조용히 내려앉은 수만호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300여 년 전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그곳. 맞습니다. 정선 군민에게는 상징과도 같은 이 수만호탑이 이제 우리나라 상징인 국보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7층이죠. 7층 석탑. 정암사에 오랜만에 있다가 나옵니다. 아, 예. 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그냥. 여기가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 알죠? 정멸보궁.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라고 하죠. 왜 오셨나요? 원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네. 여기까지였군요. 했더니
사찰에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법당에 불상을 모시는 대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사찰을 정렬보금이라 합니다. 정암사는 통도사, 법흥사, 상원사, 봉정암과 함께 국내 5대 정렬보금 사찰로 통합니다. 4개가 우리 강원도에 있죠. 정렬보금. 네. 뿌듯하네요. 신라 고승 자장율사는 정렬보금 뒤편 산 중턱에 천년 수행의 향기를 피어올렸습니다. 탑을 만나기 앞서 찾은 곳은 주지 스님의 요사채. 올해 막 따낸 햇녹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아, 녹차 좋았습니다. 이제 이 수만호 탑이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 이제 국보로 딱 되는 거죠? 이달 22일까지가 지정 예고가 이제 끝이 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월 한 18일 정도 문화재 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을 하고 또 한 일주일 또 관보 개시를 하고 한 6월 25일 정도 최종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은 정암사를 포함해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 노력해내진 귀한 결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 번째 심의를 받았거든요.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2013년에 한 번 두 번의 심의를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료가 좀 부족하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민속 그 자료로서의 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변 지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수많은 그런 이제 신라시대 또 고려 초기의 토기를 비롯해서 많은 유물을 이제 확보가 됐고 또 광범위한 그런 적도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분의 학자들이 발표하시고 또 논문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만호탑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전석탑의 정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 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돼서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기쁘죠. 주지 스님께서도 좀 기쁘시겠어요? 어떠세요? 뭐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이게 오시다가 보시겠지만은 지역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고 이 지역에서는 타종교, 천주교, 기독교까지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경사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정선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굉장히 크다고 보죠. 수만호탑은 1964년 9월 처음 보불로 지정된 이후 56년 만에 국보로 다시 태어납니다. 돌마다 틈마다 배어있는 누군가의 소망까지 더 크게 피어나겠죠. 주지 스님과 함께 수만호탑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5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네. 상당히 가파릅니다. 계단이. 매일 오르내리는 스님에게는 5분일지 몰라도 처음 오르는 이들에게 보통 가파른 산이 아닙니다. 잘 걸으시네요, 기한 씨. 점점 가파라네. 예. 숨소리는 이제 노기현 MC 우리 담당 PD입니다. 아니군요. 황 PD 살 빼야 됩니다. 네. 번뇌하고 연약해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걷다 보면 불쑥 수만호탑이 나타납니다. 물길을 따라 가져온 보석 중 하나인 만호석으로 쌓았다에 붙여진 이름 수만호탑. 거대한 돌덩어리를 올리는 일반 석탑과 달리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 7층 석탑. 다가가면 그 숭고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근 정암사에는 수만호탑 국보 지정 소식을 들은 순례자와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끼고픈 마음이겠죠. 한눈에 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분 상당히 재밌는 분이세요. 하시는 거라도 있으신지요? 딱한 가지 있습니다. 있으시대요? 집에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하고 사랑스럽게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마누라씨. 그런 거 좀 빼고 방송 내보내셔서.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왔는데 참 이상해. 밖에 나오면 집에 계신 게 아니고 밖에 나오면 따로 다니시는 거 같아요. 따로 그러시는군요. 맞죠. 네.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되게 아주 심플하고 그 아주 정갈한 여인네 같이 아주 소박하고요. 예, 예. 되게 좋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기 올라온 지 한 30분 됐는데 안 내려가고 지금. 30분 동안 보고 계세요? 네, 계속. 안녕하세요. 네. 하계사님. 네. 수만호탑. 이게 어떤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탑들은 전탑 모양이 많아요. 근데 전탑은 뭡니까? 전탑은 이제 벽돌을 구워서 하나하나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그러고요. 최초의 시원은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모전석탑은 전탑 양식의 일종이다. 네. 그럼 대신에 우리나라는 전탑처럼 그 벽돌을 굽지 않고 네. 석재를 하나하나 갈아서 이렇게 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의 일종인 고회암을 5에서 7cm 두께의 벽돌 모양으로 갈아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쌓아 완성한 탑입니다. 그럼 이런 재질로 만든 석탑이 국내에 다른 데도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 네. 유일무이한 거죠? 천년 동안? 예. 네, 그렇습니다. 수만호탑은 1972년 해체 과정에서 탑 건립 이유와 수리 기록 등을 적은 탑지석 5매가 발견되면서 조성 과정이 비로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탑이나 이런 석조물들이 이 도굴꾼이나 일제강점기 때나 이때쯤 사리장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보수할 때 제대로 사리장구가 제대로 나와 있었고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예전에서부터 이어진 그 명맥 계속 유지돼서 근대까지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가치를 인정한 거고요. 하계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호선. 네. 문화재에 접촉하시면 네. 맞으신 거죠 지금? 몰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네. 무슨 낙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해리 씨, 저러면 안 됩니다. 문화재적으로 네.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낮을 때 네. 많이 낙서를 한 흔적입니다. 아니 뭐 이름도 써 있는 거 같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권영환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국보로 되면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수만호탑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정비 계획을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낙서 부분이나 이런 건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낙서를 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유의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낙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민열 씨도 신민열 씨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무슨 김용석, 광명수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요. 작은 미물들을 굽어 눈맞춤하는 석가모니 그 자체인 수만호탑. 이제는 정선을 넘어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자, 지난 4월에 정선에 있는 정암사 수만호탑, 보물 제410호인데요. 네. 국보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제 예정대로 이번 달 안에 국보로 승격이 될 예정인데 두 분은 이제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네네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동감입니다. 네. 예. 그 벽돌 색이 오묘한 게 보석 색깔이.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아름다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 벽돌을 갈아서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행.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저는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신사리를 네. 봉헌한 모전석탑이라는 점,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도 잘 남아있다는 점, 탑에 네. 대한 더해서 명수치는 색깔 얘기했지만 맞아요. 저는 이 디자인적인 이 신미성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보인다는 거 제가 봤을 때 뭐 국보라는 이름이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우리 용석 씨가 오늘따라 이렇게 좀 수다스러운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접 봤지 않습니까? 네네. 문화재에 관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된다. 예. 문화재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대화를 하셨어요? 수만호탑이 저에게 네. 깨끗하게 살아라. 맑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셨습니까, 네. 그날? 환청이 좀. 어쨌건. 네네네. 이번 국보 지정이 정선 국민,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의 아주 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더 대단한 게 정선 군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정선 아리랑이 등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만호탑이
등재가 되면 네. 앞으로 승격이 되면 이제 유무형 문화재를 모두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네. 명실상부하게 정선이 진짜 문화유산의 도시로 문화유산의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 국보 이전에 이미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서 같은 게 아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서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예, 절대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대를 이어서 가업을 지켜가는 주인공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일명 100년 명가를 꿈꾼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50년 이상 꿋꿋하게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 주인공이 만드는 이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드는 사람은 주인공 딱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100년 명가를 꿈꾼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주인공 5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분은요, 유일무이 딱 한 분. 아니죠.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딱 두 분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 수초면, 국내산 참나무 목재가 잔뜩 쌓여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 입구부터 이 좋은 목재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요. 이게 참숯 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많은 나무들로 뭘 만드는 걸까요? 질 좋은 참나무 목재가 또 다른 변신을 꿈꾸는 곳 궁금하시다고요? 이지은 리포터를 따라가 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 유병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오.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작업하시는지 뭐예요 여기에서? 아, 탑자루 이게 절단하는 거예요. 탑자루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는 유일무이 국내산 참나무로 삽자루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몰려드는 값싼 수입산 재료에 밀려 힘없이 무너져가는 국산 삽자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삽자루를 만드는 과정들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예.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다 오셔가지고 지금 이마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셨는데 이 일을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50년 넘었습니다, 지금. 50년 넘게 일만 해오신 거예요? 예. 삽자루를 만드니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 삽자루를 배우게 될 때는 옛날에 이제 더 없이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니 남들 그 기술을 배우려니 돈도를 안 주더라고. 그 이제 삽자루를 공장에 들어가니까 월급도 주고 해갖고 그래서 이게 뿌리가 잡혀갖고 삽자루를 만들게 된 겁니다. 가난을 벗기 위해 시작했던 삽자루 만드는 일을 병태 씨는 천직이라 여겼습니다. 14살 참나무를 깎기 시작해 지금껏 평생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어왔죠. 배고픈 청춘 시절에는 생계를 위한 절실한 일터였고 베테랑 기술자가 되어서는 땀 흘리며 평생을 쌓아온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국내 유일 이 삽자루를 만드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한 20년 전에 미군도 있었는데 전주 이제 삽자루가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문 닫고 이제 혼자 이렇게 버티고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안 하려고 아주 이제 그 삽자루는 이제 손을 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유, 아버지 내가 대한민국의 삽자루 공장 하나인데 저도 내가 오기를 해도 내가 한번 삽자루 공장 살릴 테니까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일 좀 해본다고
그래갖고서 내가 아들을 그놈 내려와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딸이랑 같이 이렇게 공작을 봐주니까 제가 혼자 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오, 그럼 지금 아드님 딸이 다 계신다고요? 예, 예. 동네산 삽자루의 자존심이 지키며 홀로 고군분투하던 병태 씨 곁으로 아들은 든든한 지형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녕! 아드님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서 무역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횟수로 이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무역회사를 다니며 그만의 성공가들을 달리던 흥조 씨가 아버지 곁으로 내려왔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라져가는 국내산 삽자루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였죠.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딱 그만두고 아버님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심이 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무역회사 다녔을 때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그때 문득 든 게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부재가 생기면 더 이상 삽자루라는 게 국산 삽자루라는 게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서글픈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 좀 그동안은 사실은 힘든 일이고 너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불현듯 아 좀 내가 이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 삽자루를 만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삽자루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은 없죠. 50년을 한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아버지는 흥조 씨의 인생에서 언제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 병태 씨의 삶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한 아들 흥조 씨. 그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삽자루 공장에 웬 나무 조끼들이죠? 아니 잠시만요. 아니 여기가 지금 삽자루 공장이잖아요. 네네. 한참 삽을 보고 왔는데 네. 여기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네요. 네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삽자루랑 삽 그런 농기구 위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나무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은 사업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뭐 도마류 이런 것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세요? 아 물론 저 혼자 못하죠. 네. 제가 저희 여동생이 이런 또 디자인이랑 이런 생산하는 거를 좀 저 그런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동생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곳은 올 초 새롭게 출범한 나무 소품 팀. 여기 일반 뭐 직원분이신가요? 아 저는 사장님 딸입니다. 따님이세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의 아들의 따님까지 같이 일을 하시네요. 네네. 어떤 일을 맡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은 농기구 관련된 일을 하시고 저는 나무를 이용해서 소품 같은 거 만드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품은 물론 요즘 핫하다는 플레이팅 도마까지. 와 진짜 예쁘네요. 아버님, 아드님, 따님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 어떠세요? 뭐 즐겁기도 하고 뭐 서로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의견 충돌도 많이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즐거운 게 더 많죠. 나무를 이용해서 소품들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강원 365의 로고를 혹시 소품으로 네네.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은 씨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수락하는 딸.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일단 컴퓨터 작업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의 도안 작업을 마친 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깎아내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아버님에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시면서 꿈꾸는 미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그 삽자루 공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것처럼 제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농기구, 저희는 이제 전문 농기구 업체지만 이제 나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른 뭐 자그마한 사업부라 하면 사업부라는 그런 자그마한 또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그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고 또 도마제도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뭐 바닥재라든가 이런 마루재 같은 것도 저희도 관심 갖고 하여튼 나무와 관련돼서는 국산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제일 잘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단단하고 결 좋은 참나무를 다듬으며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묵묵히 삽자루를 만들며 살아온 아버지 병태 씨. 그리고 아버지의 청춘이 깃든 이곳에서 자신만의 색을 덧입히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아들과 딸. 존경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 50년 이상 이 삽자루 외길 인생을 걸어오시다가 이제 또 아드님, 따님과 함께하게 되셨어요. 앞으로의 바람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못했던 거 이제 자식들이 와서 하니까 나보다 뭐 훨씬 더 좋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 국내산 삽자루에 자존심을 걸고 가업을 쭉 이어나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지막에 유흥조 씨의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 일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고 싶다. 이거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삶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네.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이 삽자루를 많이 많이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소품팀도 대박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광주로 가볼게요. 네, 광주 한 공장을 가볼까 합니다. 네. 공장도 휴지 공장인데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휴지 공장의 스토리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이 하남산단에 두 번 연속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바야흐로 제가 이 명실상부 전남의 일꾼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나요? 네! 수많은 선배님들이 저를 환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일터는 어딘가요? 힌트 드릴게요. 네.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거? 매일 사용하는 거가 뭐가 있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번 쓸 때 평균 9.4칸을 사용합니다. 9.4칸? 칸? 휴지? 휴지네! 아, 티슈, 티슈, 휴지. 아, 두루마리 마라 마라. 아, 휴지 말러 가는군요, 오늘은. 아니, 약간 지금. 보니까 약간 이 하남산단에 오면 조금 고생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휴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곳이 오늘 저의 일터군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기록으로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37도입니다. 민지, 아 출근합니다. 출근 시간이 딱 적혀버리네. 우리 회사는 어째 다행인 거야. 자, 출근했습니다. 출근 됐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오케이. 짠. 예, 예. 아 그러면은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그 예. 앞으로 갈까요? 예. 맞아.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우리 회사가 보통 회사랑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자기 직업 비하이스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1985년 작은 양초 공장에서 시작된 이곳은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기업인데요. 현재 40명의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 한다면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저희들이 일자 창출을 좀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 이분들을 위한 예, 어떤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또.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기 매출 100억 달성이라고 하시세요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네. 사회적이기 때문에 네. 기업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아. 것이고 사회적 목적도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중의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사였습니다. 태어난 선생님, 이민태 선생님, 그다음에 매일 아침 선생님, 진행된다는 직원 회의. 저도 당당한 직원의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행복 350박스 가고요. 오늘은 우리 오늘의 목표 생산 물량과 배송 물량, 특이 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이거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제가 이거 또 많이 써봤죠. 이 가카오용 농산물 시장에서. 이게 뭐예요, 선생님? 지단. 지단? 네. 지단? 계란이요? 요. 계란. 아, 휴지 안에 들어가는 거. 네. 휴지심. 네, 맞죠? 휴지심. 네, 아, 먹는 건 줄 알았네. 아, 이제 휴지심은 넣어놨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저희가 화장지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원재료 원단을 받을 겁니다. 아, 원단? 네. 원단 받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원단 차에서 이제 저희가 아. 원단을 내려서 이제 생산 준비를 할 겁니다. 아, 그럼 가지러 갑시다! 예, 갑시다. 네, 선배님, 전 뛰어갈게요! 예. 갑니다! 이 대형 마시멜로처럼 생긴 것이 바로 휴지의 원단인데요. 원단 하나의 무게가 약 285kg. 지게차가 차에서 원단을 내려 옮겨주면 이렇게 굴려서 이동시키는데요. 눈을 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하루에 보통 이거 몇 개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차씩 들어올, 이제 바쁠 때는 한 차씩 들어오고요. 네. 이제 26개씩 원래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안 바쁠 때는 저희가 한 3일에 하루 한 차 이렇게. 아. 바쁠 때는 하루에 한 차.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제품이 좀 많이 안 나가서 한 3일에 한 차 정도.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당 그러면 휴지가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당 저희가 이제 70m 기준으로 12박스 정도 나옵니다. 12박스? 네. 그럼 사람이 쓰면은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쓴다면? 돈은. 조금 많이 쓰는 경우에는 많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휴지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길쭉한 휴지심에 필요한 길이만큼 원단을 말아주고요. 기계에 올려 끝부분을 접착하는데요. 풀을 균일하게 발라줘야만 불량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재단계에 넣어주면 익숙한 모양의 두루마리 휴지 등장!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 빌라스가 나고 저희가 이것도 하신다고. 아, 분량이 뭐 있는지 없는지? 네. 어, 그런 것도 제가 잘 잡아내죠.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어, 이거 뭐, 아, 어, 이거 뭐예요? 아, 짜투리! 짜투리, 짜투리, 짜투리. 아, 분량이 없네. 어차 아, 분량이 분량률이 많지가 않네요. 그냥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물건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량이 아 분량 아 딱 제가 고르려고 했는데. 아 근데 선배님들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지금 쉬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 하면서 체조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인데 전화 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빨리 체조하러 가죠. 체조요? 예. 네. 갑자기 체조? 체조. 아니 왜 나한테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고 가신 거야 다. 체조 시간이 됐어요. 어디서 해야 되지? 아무데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아니지. 와 이거 초과했겠다. 해보고 초과해 본다. 금방 맞게. 아니 아까 선배님들 어디 다 어디 가셨지? 어 저기 계신다. 되게 선배님들이 집중해서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이런 거까지 왜 하지 했는데 진짜 중간에 하고 나니까 좀 몸이 풀리면서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체조하는 거. 체조요. 털고 씌우고 그리고 여기 잡고 밀쳐면 한번 누르고 아.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천연 펄프 화장지. 아, 미쳤다.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로. 아, 어떻게? 어떻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 아, 왜 하나만 안 들어갔지? 이거는 제가 가져.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가서 쓸게요. 죄송합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황한 거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사고를 많이 쳐도 선배님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울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따뜻한 촬영이었어가지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살짝. 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 네. 여기 턱 그리고 마지막에 고정을 찍어요. 아, 날짜까지? 날짜까지 찍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끝입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넣기만 하면. 됐다. 됐습니다. 고쳐, 영양을 여기다가. 오. 옮겨 넣을게요. 네. 두루마리 휴지 업무를 끝내자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은 고기 반찬, 보쌈이 나와서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거야. 한번 해봐. 거의 제 상체보다 더 긴 것 같아.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볼란가. 원주의 삽자로 장인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분의 50년 경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한 분야에 몰두해온 분이 계세요. 예비 장인이라고 하는 이분, 고등학생 낚시꾼입니다. 아, 고등학생이라고요? 고등학생이요? 10년 이상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고등학생 10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몇 살 때부터 낚시를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할까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낚시를 낚시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해서요. 네. 초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본인만의 낚시 스타일을 고수해서 쭉 낚시를 해오고 있다는 낚시 신동의 모습.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대박 포인트. 화려한 캐스팅. 완벽한 기상 조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몇 잡을 것 같아? 많이. 당한 것 같아. 지금 열 마리 안 잡았어요? 응. 당했어. 아, 이게 너무 안 나오네요. 마음이 급하니 하늘에도 고기가 보일 지경. 태어나 싶어요. 왔어요. 고등학생 강태공의 고등급 배스 낚시. 구독과 좋아요 낚아볼까요? 낚시 신동답게 우진 군의 집에는 낚시 장비가 그득그득. 와, 진짜 많다. 하나같이 아끼는 보물들이라는데 특히 아끼는 건 이 상패. 상타기에는 아마 제가 이 대회에 나간 거 최연소 아닐까요? 상탄 건? 입상한 건? 근데 그땐 왜 그랬어? 도대체 몇 살부터 한 거예요? 지난 여름 쏘가리 낚시 때는 너무 잠잠했던 그의 낚싯대. 쏘가리와는 안 친한지 눈팅만 하다 왔는데요. 사실 우진 군의 주종은 배스 낚시라고 합니다. 네, 8만 원대. 용돈이 생기는 족족 장비에 쏟아부어온 독특한 10대. 로드에, 릴에, 루어에 이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대? 대단하다 진짜. 낚시할 때 따라가봐도 돼요? 상황이 맞으면은 뭐 연속으로 막 며칠씩 하고 막 이틀 동안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낚시는 거의 이제 확실한 날이다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풀타임을 뛰죠. 덕분에 5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제작진. 도로에 신호등도 자고 있는데 동네에서 유일하게 우진이네 집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알람시계보다 강력한 배스의 유혹. 5시 1분이네요. 5시 딱 5시 1분. 공부하려면 안 일어나죠. 그렇게 동이 트기도 전에 화천으로 출발. 이 시간대가 가장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피곤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포인트 한 곳을 딱 정해놓고 오기보다는 배스가 있는 곳을 발품 팔아가지고 빨리 찾아내서 그 주변에 왜 배스가 붙어있는지 보고 거기서 빨리 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색이 되게 많네. 낚시가 정적이라는 편견은 버려. 물고기도 찾아다녀야 잡을 수 있는 법. 배스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찾아 이렇게 물속을 탐색해야 합니다. 최대한 타워터를 칠 때는 배스가 어느 정도 내 루어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치시는 게 좋아요. 장소도 바꾸고 루어도 바꾸고. 지금 1온즈급 타버터를 쓰고 있는데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수초대를 찾아가지고 그 수초대를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속에 숨을 곳이 많은 장소가 좋은 포인트. 지금으로 봐서는 붙어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활발하게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포인트를 공략하려고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핀포인트 앞에선 오래 보여주도록 액션을 크게 한번 주고. 왔어요. 작은 개체예요. 왔어요. 작은 개체예요. 날카로운 분석과 섬세한 탐색의 첫 결실. 우와가 아니고 애기.
베스 치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오늘 첫 수 좀 아쉽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베스 낚시에 푹 빠져 살았다는 조씨 집안 5대 독장. 낮밤 가리지 않고 짬짬이 낚시를 하며 다양한 장비와 낚시 방법을 실험해온 우진군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일본의 낚시 박람회까지 찾아가 독학까지 하고 왔더랍니다. 저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건강하고 뭐 PC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뭐 좋죠. 앞으로도 그렇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공부하고 등한시를 했으니까 우선은 우진이는 저 학과 과목이나 뭐 이런 뭐 대입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거고 뭐 지금같이 뭐 스트레스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만족하죠. 그리고 뭐 부모들도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선 지금 뭐 이렇게 뭐 낚시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그냥 뭐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베스를 찾아 포인트를 이동하기로 결정. 이번엔 우진 군이 즐겨 찾는다는 황금어장, 화천 붕어섬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강원도 쪽 사람들한테 되게 핫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 수초대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쫙쫙 퍼져 있죠.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것도. 물고기들이 집짓기 딱 좋은 수중 부동산 맛집. 우진 군이 적극적으로 캐스팅하며 물속을 탐색합니다. 방향과 거리를 달리하며 정확하게 루어를 던져넣는 솜씨. 야, 착착 붙네. 근데 영 입질이 안 오는지 표정이 심각합니다. 부르기를 많이 쓰네. 왔는데 이 입질은 부르기를 갔네요. 아이고, 아이고. 부르기들이 지금 루어를 계속 쪼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부르기를 아니죠. 손끝만 스쳐도 어종을 단박에 눈치채는 베테랑. 하지만 10년을 넘게 해도 베스와의 밀당은 늘 새롭습니다. 새벽 피딩 타임이지만 베스님 입맛에 오늘 루어가 안 맞는 모양. 아, 까다롭네. 루어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곳에 있는 베스더라도 다 이 루어에 반응을 하고 이 루어에 반응을 안 하고 그런 게 또 이제 베스 낚시의 뭔가 묘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제가 다른 루어를 써서 안 잡혔는데 이 루어를 써서 나오네? 신기한 거죠. 얘네가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루어를 타고 그런다는 거에 약간 재미를 느끼죠. 루어를 바꾸고 자리를 다리 위로 옮겨봅니다. 여기선 좀 놔주라. 슬슬 조바심이 나는데요. 내 거 구경이라도 하시든가. 때마침 와 있던 지인의 약올림 공격. 예, 못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입술 꽉 깨물고 분노의 캐스팅. 쏘가리 때 구긴 채면 오늘은 만회 하나 기대했는데 이거 오늘도 난항이네요. 그 순간 왔어요. 오, 드디어 대물 베스를 보나요? 왔어요. 작은 개체인데 사이즈가 정말 작은데 그래도 스피너베이트에 반응해주는.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두 번째 손님. 에이, 이번에도 야게. 요거는 좀, 아이, 뭘 이런 걸 자랑합니까? 이제 베스라는 고기가 50cm가 넘어가면은 그걸 이제 렁커라고 부르거든요. 그 렁커를 잡으면 오늘 큰 거 잡았네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는 거의 뭐 치어죠, 치어. 거의 뭐 짜치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작은 녀석은 그만. 진짜 렁커를 잡아야만 오늘 PC와의 전쟁이 피니쉬됩니다. 지금은 되게 별거 아닌데 요 베이트 캐스팅 리이란 거를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다루기 어려웠어요.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이제 TV에서 하는 거 보고 와 그런 거 보고 가서 만져보고 막 하고 그래서 처음 사서 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니까 진짜 많이 연습했죠. 죽어라 캐스팅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뭐 연구도 하면서 되게 막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진짜 여기 아니면 어딜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속 들어갔다 와요? 여기서도 못 잡으면 입수라도 해야 할 분위기. 일단 느낌은 좋습니다. 인공수초섬이 쫙 깔린 물고기들의 신도시. 입주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루어를 보고 있을 배스를 열심히 유혹하는 우진군. 그때 에어피쉬에게 텔레파시가 왔습니다. 왔어요. 오, 크다. 아,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제발 나와라. 낚싯대에 휘어진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전의 녀석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 아, 설마 수초에 걸리진 온다, 않겠죠? 아, 라인이 얇아서. 오, 아. 온다. 수풀을 헤치며 점점 다가오는 세 번째 손님. 이번 녀석은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코앞까지 끌려와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대물배스. 치열한 사투 끝에 배스 랜딩 성공! 40급 정도 되는 배스네요. 이 친구는 이제 수초대 바로 옆에서 드래깅을 하는 중에 아주 소심한 입지를 보여준 그런 배스입니다. 딱 내 아이가 커트라인인 거죠? 전국에서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이에선. 위험 걸릴 수도 있는데 더 할 순 있어도 이걸 포기할 순 없죠.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좋아하는 길을 걸어온 소년 강태공. 꿈이란 시험지 위의 점수나 대학교 이름이 아닌 진짜 하고픈 일을 하는 열정의 결실임을 조우진 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커다오. 세계가 인정하는 대물 조사가 되는 그날까지 우진이의 캐스팅은 계속됩니다. 쭉. 네, 마지막에 이렇게 큰 배스를 잡은 것도 신기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아버님이 더 대단하다는 네.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들이 원하는 걸 그냥 쭉 할 수 있게끔 그냥 믿고 그냥 봐주는 것. 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상도 받아오고 네. 알아서. 네. 그러니까 열정만한 스승이 없는 거죠. 아, 네. 우리 우진 군의 꿈이 프로대회 나가서 기량을 뽐내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 자신의 배와 자동차를 구비를 해서 마음껏 낚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 이 배스 낚시만큼은 전국 1등을 자랑하는 조우진 군의 행복한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꾸며주신 노기한 리포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하면서 오늘 네.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지 않을까 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요, 정부에서는요, 연내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 중에 이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임상 연구에 약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네. 이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이 혈장을 채취를 네. 해서 약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완치자의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도내에 혹시 완치자분이 계시다면 연구에 협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우리 국민분들의 생활 방역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코로나19 완치에 하루빨리 한발한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